교집합이 3,4라고 했고, 그럼 가운데 이제 3, 4가 껴있는 거잖아. 근데 LU라는 게 이제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, 2, 3, 4, 5, 6, 7, 8, 9가 되는 거야. 근데 3, 4는 이미 이쪽에서 가져갔어. 그러면 나머지가 1부터 9까지, 3, 4 뺄게. 이제 1부터 9까지 합은 45. 여기서 3, 4를 제외한 수는 7을 빼니까 38이거든?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38이야. 아, 내말 이해 가니?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38 빼기 x야. 어때? 그래서 SA라는 것은 이거. 진짜 SB라는 것은 이거. 두 개를 곱할 수 있다. 그럼 x 더하기 7이랑 38에 7 더하면 얼마니? 45 46? 아니, 45?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곱한 것에 최대를 구하라고 말한 거와 똑같죠. 이제 내가 뭐 할지 알겠어? 됐지 뭐 그럼. 이거 뭐야? 이차함수잖아. 못 풀면 안 돼.